말띠의 상반기 운세는 마른 고목에 새싹이 피는 형상으로 성실함을 앞세우면 심는 만큼 명예와 재물을 두 배로 거두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에서 보은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상반기 말띠의 금전운, 취직운, 사업운, 애정운, 건강운 등의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채널 꼭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직장운이나 사업운 한번 보자고요. 이 직장인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 동료들과 등을 돌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앞만 보고 여러분들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방해를 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개묘년에는 말띠들이 과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힘이 들겠지만은 내가 하는 일이 점차 발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애정운은 어떨까요? 애정운. 이성과의 좀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또 유난히 많은 이성들과 인연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잦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러한 상황들을 반복하는 해이기도 해요. 이럴 땐 서로 이해와 양보만이 견고한 만남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하는 이 재물운, 금전적으로 이 소비가 상당히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쓰지 않고서 취하기는 어렵지요. 내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재물운을 또 더욱더 커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건강운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이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당히 우울해질 거예요. 적절한 운동과 산책, 여행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건강을 잘 지키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럼 2023년도 상반기에 말띠의 나이별 운세를 알아볼까요? 먼저 2002년생 22세가 되는 이모생입니다. 재물운은요, 넉넉해지지는 않는 시기이므로 균형이 있도록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22살인데 뭐 어디서 재물이 나오겠어요?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도 경제적인 가뭄은 좀 사라지는 운이니까요. 좀 참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진로운은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판단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관심을 끌게 만드는 그런 시기예요. 뭐든지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면 귀한 것을 이루게 됩니다. 시험은 물론 자격증, 면허증 취득하기가 유리하고 또 감각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예요. 이러한 시기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길 바랍니다. 애정운은 애정의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가 하면 반대로 이성과 이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건강운은 다소 긴장이 되기는 하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시기예요.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긴장은 오히려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간혹 구설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흉한 운보다는 길한 운 쪽으로 흐르는 시기이므로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이 닿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에
더 폭넓게 많은 친구를 사귀고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가면서 내 지평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90년생 34세 된 경호생입니다. 재물운은 돈이 들어오면 이거 귀신같이 또 쓸 것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과 지출을 조화롭게 하여야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은 사업은 직장인들은 본인이 주어진 일을 무난히 잘 추진하며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별일 없이 승진을 하거나 인정을 받는 시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진행하는 일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면 발전하는 사업운이 지속이 될 수 있는 시기라니까요. 애정운은 상반기에 결혼운은 없어도 연애운은 활짝, 아주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새 봄을 여러분들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니까요. 때를 놓치지 말고 한 번쯤 미치게 사랑을 해보는 것 어떨까요? 괜찮겠지요? 준비하세요. 건강은 경호생 말띠분들은 건강은 걱정하지 마세요. 올 상반기에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겨울에 태어나신 여성분들은 몸이 좀 차갑고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환절기에 유행성 독감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한번 보자고요. 대인관계. 상반기에는 잘난 척하면서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있어야 할 자리가 다 있는 법입니다. 겸손,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1978년생 46세가 되는 무호생이네요. 재물운은 하는 일이 속 시원하게 풀리지는 않는다 생각하지만은 금전적인 이익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시기입니다. 좀 더 큰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운, 사업운을 살펴보면은요, 노력한 것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운이에요. 정말로 노력하는데 정말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애정운은 싱글인 사람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간절한 애정운이 열리게 됩니다. 기운인 분들은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서로에게 좀 소원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만 신경을 쓰면 집안이 편안할 것입니다. 건강운은 자칫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몸을 다치거나 혹은 병원 신세를 질 수 있으므로 과로를 피하고 또 멀리 여행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관계는 원칙을 지키고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 잘난 체 하지 말고 내 것을 잘 챙기십시오. 기인이 도우면 신수가 훤해지고 하늘 창고가 열리면 대박운은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66년 58세인 병호생입니다. 재물운은 크고 작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는 있으나 성공을 위해 미끄럼을 주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병호생 여러분들의 재물운은 정말로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직장운, 사업운은 이 정관운이 들어온 시기인데요. 그럴지라도 주도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쥐고 있어서 일은 열심히 하겠지만은 협력과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하게 나를 앞세우면 오히려 왕따를 당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운은 하늘의 도움이 있고 또 직업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예요.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애정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존심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가끔은 빈틈을 보여주시라니까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우라가 치밀어도 만족하고 자중하며 기다리면은 상대가 큰 복을 몰고
올 것입니다. 건강운은 혈압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쓰면 상반기를 잘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과 일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걸 성사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구설이 오르기 십상입니다. 경고망동을 삼가하고 언행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54년 70세가 되는 갑오생입니다. 재물운은 일시적으로 한 번쯤 금전운에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재물운이 좋아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금전관리를 잘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업운은 신뢰가 오르는 시기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잘 활용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이익이 따르지 않으므로 정당하게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일을 하시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올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열심히 시작한 것만큼 또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되겠지요. 애정운은 매사가 순탄하지 않지만 참고 기다리면 배우자나 이성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은 것만큼 참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원만해질 것입니다. 이 건강 잘 챙겨야 할 텐데요. 혈압이나 당뇨 혹은 지병을 지닌 분들은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는 지인이나 친척하고 다투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손실만 있고 이득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의욕이 강해서 밑에 사람을 밀어붙이면 부담스러워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나를 좀 더 낮추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배려를 하고 손 아래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푸는 게 정말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말 뒤에 상반기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날 인사 제가 미리 드리는 거예요. 말띠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